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화목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화목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보여주셨냐면 두 가지의 삶을 크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는 바로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오직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화목하게 되길 원하시는지는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도 분명한 증거이지만,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아멘이죠.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17절에는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관계하고 싶으시구나, 나랑도 행복한 관계로 지내시고 싶구나 라는 사실이 지금도 저는 감격이 됩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실까? 나라면 나를 내 일을 하는데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일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불렀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울은 원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조건으로 원수만은 제외했다면 바울은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들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바울에게만 강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요,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도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이렇게 변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초점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초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령이 우리를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그 마음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소망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먼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질문을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기 전에 하기를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물음 하나 앞에 제가 서고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될 때 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제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제 삶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음이 없이 지나갈 때는요,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들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결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그가 택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을 위한 삶은요, 분명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보이는 상황과 형편으로 행하는 삶은요, 주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삶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께 묻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화목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들,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은혜가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쁨,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속되고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속에서 앞길을 보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는 것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아 돌파할 수 없는 이들 낙망하는 이들 좌절 속에 있는 이들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정말 어려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희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새로워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셔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개인적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주님만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을 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그 기쁘시게 하는 삶 그 기쁨이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분명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보이는 형편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